그 헐리우드도 대한민국 액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정두영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액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병헌 씨 대역으로 이제 가서 대역이 할 일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달반 정도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가서 훈련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 방과 후에 복습과 예습을 제가 엄청나게 잘한 거죠. 열심히 하고. 그럼 이제 밤한 2시, 1~2시까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좀 졸리잖아요. 6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6시에 차를 타고 가려면 5시 반에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습하고, 잠깐 쉬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잔 거예요. 그때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술 감독이 병원이한테 그랬대. 이병헌 씨한테 그랬대요. 나이가 많아갖고 맨날 자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 이병헌 씨도 걱정되니까 기회를 보다 얘기를 한 거예요. 형, 걔네들이 형 자꾸 잔다고 걱정하던데. 아니, 나 연습 다 하고 쉬라고 할 때만 잤는데? 쉬라고 할때 잤는데 뭐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이제 그 사람들의 말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쟤 늙어서 잘못할것 같아. 야, 어떡하냐, 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병헌 씨한테 걱정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무술 감독의 얘기 듣고 되게 이제 심형래 감독 영화를 할때 이제 느꼈던 그 비애감을 더 느꼈으니까 완전히 이제 빡이 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병헌이 형, 훈련하면서 많이 보니까 내 나름대로 감이 잡혔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스타일로 정말 한번 보여줄게. 형, 내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촬영하기 전에 리허설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전날. 이때 이제 액션합을 마치는데 딱 하고 나서 이제 노려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동안 쌓였던 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막그 감정으로 가니까 얘가 이제 뒷걸음질을 친 거예요. 그거를 스태프들이 다본 거죠. 거기서 뭐야, 저 액션이 어떤 액션인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헐리우드는 액션 영화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닛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유닛은 드라마, 메인 감독님. 그 다음에 액션을 위주로 연출하는 감독님이 세컨 디렉터를 위해서 액션만 촬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캐리비안 해적 보셨죠? 캐리비안 해적을 촬영했던 감독님인 거예요. 세컨 감독님. 액션 촬영을. 얼마나 거만해요. 내가 동양애고. 인사 디렉터스 하이썰 막 인사해도 안 받아. 그러다가 그날 이후로, 헤이드. 야, 너 힘있게 해줘. 파워풀하게 해줘. 이런 주문을 하고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인사도 정말 잘 받고.